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우리 조국을 식민지 노예화하며 군사기지화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을 침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총병력과 19개 국가의 구형병들을 조선 전선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골기한 조선인민들의 단결된 위력과 영웅적 조선인민군대의 정의의 총칼 앞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참패를 거듭한 미제 원수놈들은 국제법규와 인류의 도덕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참패를 만회하려 초토화 전술을 감행하여 조선인민들을 죽음과 고통과 암흑의 구렁이로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흉악한 미제 강도놈들은 또한 평화스러운 도시와 농촌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조선인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학교, 극장, 병원, 문화유물 등을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수많은 평화적 주민들의 주택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포살자 미제 식인종들은 가증스러운 역맥을 연장하여 보려고 가진 악행을 감행하는 나머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심을 가졌다고 공화국의 국민이었다고 아무런 법적 수속도 기소도 없이 우리 동포 형제 자매들을 생매장했으며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천인공노할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연전연패를 거듭하는 미제 원수놈들은 또다시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조선전선과 후방에 화학물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제 나팔음탄에 피해당한 환자들의 모습을 어찌 사람이 사람에게 이같이 악독스러운 범죄를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소위 미국식 인도와 자비의 전성입니다.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위력을 꺾지 못한 비겁한 미제 식인종들은 정전단판에 막비해서 지난 1월부터 조선의 전선과 후방을 비롯하여 포화산포하였습니다. 미제 세균 만행에 대한 외무상 박은영 동지의 항의 성명과 군사위원회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울래 외교부장도 항의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 원수놈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공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원수놈들은 계속하여 공화국의 전선과 후방 각지에 세균 무기를 더욱더 대대적으로 투하산포하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미제 야수놈들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적인 세균 만행을 조선에서 감행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난 2월 27일 미제가 유독곤충을 산포한 강동군 원탄면 송어리입니다. 강에는 아직도 얼음이 풀리지 않았으며 산과들에는 눈이 남아있는 이 시절에 벌레들이 우글거리면서 일직선으로 200m가량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노인들은 나이 늘도록 살면서도 이러한 괴이한 현상은 처음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미제가 산포한 벌레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미제가 사용한 세균 무기들입니다. 미국 침략자들은 각종 형태의 용기에 유독곤충을 넣어 투하산포하였습니다. 미제 식인종들은 많은 종류의 유독곤충들과 병균을 묻힌 음식물 및 장난감 등에 각포하였습니다. 뜬놈들은 고무뱀, 개고리, 참새 등의 동물들과 떡, 물고기 등의 음식물과 털, 종이, 나무잎, 돈뭉치 등의 기타 많은 유독물품들과 파리, 벼룩, 물도래, 어거리, 거미, 거미파리 등의 보균곤충들을 투하산포함으로써 조선인민들을 대량적으로 살육하려고 하며 인간 심리를 농락하려고 하였습니다. 미제 세균 만행에 분격한 전체 조선인민들은 지방주권기관과 내무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미제가 투하한 세균 무기에 대한 방역 정보를 신속히 상급에 보고하는 한편 강력한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방역 대원들은 기동성 있게 세균 독충이 투하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여기는 평양 부근 보균 독충이 투하된 현장입니다.
재빨리 출동한 방역대원들은 시험용으로 보균 독충을 고른 다음 현장 일대를 불사르고 도독 매몰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재산같이 믿고 원자탄 다음가는 대량 살륙무기로 버리는 더러운 벌레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대동군 지방입니다.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심판받은 자들의 운명을 면치 못할 백악관의 살인 흉계자들은 인간을 살륙하기 위해서는 그 무슨 짓이라도 헤아리지 않고 감행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원수놈들은 여기에도 조선인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코레라균을 보유한 조개를 산포하였습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조만복 이영자 부부는 간악한 원수놈들이 산포한 조개라는 것을 모르고 두어 다 먹은 결과 구토설사를 한 다음 불행하게도 사망되었으며 적지 않은 우리 동포들이 흉악한 원수놈들의 세균 만행으로 고통과 신음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제 살인기들의 세균 만행으로 인하여 패스트가 발생된 평안남도 강서군입니다. 이곳 환자 발생지구는 강력한 방역대책에 의하여 차단지구와 위험지구가 엄격히 설정되었으며 벌써 불확인민들은 모두 다 안전지대로 옮겨갔습니다. 세균 만행을 싸워 이기고 있는 방역대원들은 완비된 방역장비를 갖추고 발생지구에서 철저한 소독사업과 격리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통하게도 미제 살인강도놈들이 투하산포한 패스트균에 감염되어 철천의 원한을 품고 희생된 한년성 동무의 시체입니다. 이 애통하고 쓰라린 죽음을 보십시오. 인류를 대량 살륙하려는 미제 원수놈들의 세기말적 만행은 전체 조선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시험실에서는 선진적 과학기술로 무장한 보건 일꾼들이 애국적열성을 다하여 적들이 투하산포한 각종 세균 무기들에 대한 과학적인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과 악질 전염병으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되고 발전된 세균학을 사람의 대량 살륙무기로 쓰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인류 역사와 과학을 모독하는 만행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는 우리 과학 일꾼들의 앞에 낱낱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놈들이 데스트 등 각종 병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험실에서는 놈들의 만행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기 위해서 권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투하한 쥐를 부검한 결과 이 쥐에는 무서운 패스균이 보유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자수하여 온 간첩 한종옥입니다. 이는 미군 극동사령부 중앙정보처의 특별명령으로 미제가 공화국 북반부의 세균 만행을 감행한 그 효과를 탐지하기 위해서 잠입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는 지금 미제가 세균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한 진상을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안주에서 아군의 포화력에 의하여 추락되어 포로된 B-26형에 탑승하였던 미군 제5공군 제3경폭기 연대 소속인 항법사 이노크입니다. 이노크는 말하기를 나는 작년 8월 25일부터 세균 무기에 대한 비밀 강의를 받았으며 지난 1월 6일부터는 공화국 국방부에 He told us that our two outboard wing bombs were germ bombs we dropped at Gwangju at a maximum altitude of 500 feet and a maximum airspeed of 200 miles per hour. He told us that these bombs were already loaded and checked for us, that after we had dropped them, we were to get rid of the rest of our load as quickly as possible and return immediately to base. At debriefing, we were to report these bombs as ordinary duds in order to maintain secrecy. 하고 계층하여 비밀에 붙이고 공화국 국방비에 수만이 투하하게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노크는 자기가 조선에서 감행한 죄행과 미제 세균 만행을 폭로하는 자기의 진술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미군 포로 항공 중위 귀인은 자기 방송과 자백에서 자기는 이노크와 같이 1월 7일부터 세균전에 직접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폭발되지 않는 폭탄 4개를 1월 3일에 레노드 대위의 특별 명령으로 평양 동남방에 투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I noticed the first time that four of the wing bombs, the second time two of the wing bombs had no fuses, therefore they couldn't be ordinary bombs. The germ bombs that we dropped on January 4th and the 11th corresponded exactly to one of those mentioned by Mr. Ashport just 2 weeks previously. Also in discussions with the other pilots and navigators in the room where I lived, I found that several of them had also been given special missions and that the briefing officer had told them that these duds were in fact germ bombs. 포로들의 자백에서 더욱더 똑똑히 확증되었습니다. 각지 공장 노동자들은 간악한 월가 전쟁 상인들의 세균 만행을 항의 규탄하는 군중 집회에서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서 원수놈들의 세균 만행을 기어코 분시하고야 말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영농 사업에 종골기한 농민들도 미제 세균 만행을 폭로 규탄하는 항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간악한 원수놈들의 세균 만행을 규탄하는 평양시 남문리 리민들의 항의 대회입니다. 미제 세균 만행으로 인하여 3명의 가족을 잃어버린 고 한상국 씨의 유가족인 이 할머니의 비분에 넘치는 미제에 대한 저주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분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악랄한 원수놈들에게 대한 증오심을 더 한층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이것반 미제 세균 범죄자들에게 복수의 죽음을 주자 인류를 반대하는 코레라 패스트 전쟁 범죄자들이여 인민의 처단을 받아라. 흉악한 원수 미제 살인 강도놈들을 타도하자. 중앙을 비롯한 각급 선전기관들에서는 미제 세균 만행을 폭로하며 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강습회들을 광범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제 세균 만행에 대처하여 방역지식 보급을 위한 출판물 발간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신속히 각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지의 파견된 선전 일꾼들은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제기된 방역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군중적인 선전 사업을 조직하여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제가 투하산포한 세균 무기들을 진열한 전람회장입니다. 미제 세균 만행의 구체적인 증거들은 관람자들에게 원수 미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와 격분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화국 방방곡곡에서는 직관물 선전 사업 및 군중적인 선전 교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들은 미제 세균 만행을 분쇄하기 위한 방역 전선에 한 사람같이 일어섰습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 일행이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비인도적인 만행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조했습니다. 단장 브란드 와이네르 교수를 비롯한 저명한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 일행은 경양, 원산, 사리원, 신천 등 각지를 시찰하고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무차별적 폭격과 조선인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한 재료와 현재 미제가 계속 감행하고 있는 세균 만행에 대하여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단 일행은 이와 같은 미제의 만행은 전쟁 폭기와 세균전을 금지할 때 대한 대거 협약과 제네바 의정서에 완전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화를 갈망하는 선량한 인민들 앞에 이 사실들을 낱낱이 폭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미제 세균 만행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조한 이덕전 여사를 단장으로 한 중국 조사단 일행은 미제 세균 만행에 대하여 세밀히 조사했으며 수많은 자료와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미제가 감행한 세균전 범죄를 확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장은 조사단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공동의 원수 미제의 세균 만행을 필코 분시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세계 평화이사회 집행위원이며 불란서 평화옹호위원회 위원장인 이부 파류주시 일행은 세균전에 직접 참가하였다가 포로된 미군 항공사 존 퀸과 이노크의 상세한 자백에서 미제의 악독한 범죄 행위를 더욱더 똑히 확신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파류주시 일행은 각지에서 미제 세균 만행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들과 담화했습니다.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만행과 비열한 세균전으로 말미암아 무참한 죽음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조선인민들을 만난 파류주시 일행은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위해서 더한승 견결히 싸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으며 워싱턴의 범죄자들은 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이 강력하고 엄격한 재판에 기소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제의 간악한 세균 무기와 투쟁하는 조선인민들에게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각 인민민주주의 국가인민들은 많은 예방의약품과 방역시설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들과 보건일꾼들은 미제 세균 만행을 철저히 분시하기 위한 방역사업에 총궐기하였습니다. 국가 비상방역위원회는 방역에 필요한 일체 기자재들을 각 지방에 민속히 배부하는 한편 각급 방역위원회를 강화하고 중앙을 비롯하여 각 도시군에는 유능한 방역대들을 조직하여 기동성 있는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인민군대 용사들도 원설의 간악한 세균 만행을 미연에 분시하기 위해서 도독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을 광범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 부대에서도 도독사업과 접종사업을 광범위 실시함으로써 미제 세균 만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웅적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도 미제살인기들의 세균 만행을 분시하기 위해서 미연에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학생들도 서로 앞을 다투어 접종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되고 단결된 조선인민의 역량은 짧은 시일 내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사업을 성과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조선인민을 몰살하려는 미제의 흉계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미제 살인마들의 세균 만행을 성과있게 분쇄하기 위해서 중요 도로들과 위험지구에는 임시 검역소들이 설치되어 통행인들에 대한 검역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검역소에서는 접종사업과 소독사업들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미제 세균 만행에 대처하여 더욱더 악량된 적개심으로써 소독청소사업에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의류소독사업도 광범위 실시됩니다. 방공호와 하수도들도 모조리 청소, 소독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와 중국인민지원군 동무들도 청소사업에 솔선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외의 청소와 오물처리 사업들이 군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물에 유독곤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물에는 뚜껑이 설치되며 음료수의 예방적 소독사업이 실시됩니다. 가두청소사업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모기와 각종 전염병균의 발생 및 번식처로 될 수 있는 폭탄구멍 내몰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린 학생 동무들도 청소소독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일꾼들과 검경반장들은 적들의 세균 만행으로 인한 전염병 환자의 발생을 빨리 적발하기 위해서 매일 집집을 순회 방문하면서 검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감시대와 경기초소에서는 세균을 산파하는 미제 공중 비적들과 간첩들을 재빨리 적발 소탕하기 위해서 귀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리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영웅적 조선인민들은 천추만대를 두고 있지 못할 미제국주의 살인마들의
잔악한 세종 만행을 분쇄하기 위해서 총궐기했으며 단결되고 조직된 인민의 역량으로 기어코 분쇄하고야 말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와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들은 우리의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과 조선노동이 지도하는 길로 공화국정부 주위의 철석같이 단결하여 용감히 전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평화 애호인민들과 더불어 항구한 세계 평화, 동북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더 용감히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